민담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흥미. 시간과 장소도 없어요. 시간과 장소가 다 그래요. 옛날 어느 마을에. 그치? 이렇게 돼요.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여러분, 평범한 인간이라고 했잖아요. 대부분 사람 이름도 없다? 민담은 사람 이름이 없어. 맨날 뭐라 그래? 옛날 어느 마을에 나무꾼이 살았어요. 그치? 어느 마을에 형제가 살았어요. 그치?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엄마와 아들이 살았어요. 라고 하지 철수 이러진 않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거의 다가 사람 이름이 거의 안 나와요. 그게 이제 민담. 마지막은 분포가 세계적이에요. 그러니까 민담은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투앤투 할 때 했지만 바닷물이 짠 이유가 뭐 때문에 짠 거예요? 소금 때문에 짠 거예요? 왜 과학 국가야? 맷돌 때문에. 맷돌. 옛날에 소원을 말하면 무엇인 들어주는 맷돌이 있었어요. 맷돌 놓고 돈 나와라, 그 맷돌이 쏙 돌아가면서 돈이 막 나오는 거야. 마법의 맷돌이죠. 그래서 이웃마을에 살던 욕심꾸러기 사람이 그 맷돌을 뭐 한 거야? 훔쳐요. 훔쳐가지고 이제 배에다가 싣고 이렇게 오다가 너무 궁금한 거야. 아, 내가 뭘 소원 빌까 하다가 예나 지금이나 소금은 역시 뭐 했다? 비쌌죠. 그치? 그래서 소금이 비싸가지고 그래, 자 소금아 나와라 한 거야. 그랬더니 맷돌 돌아가면 정말 신기하게도 계속 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소금이 막 나오는 거야. 야 됐다, 나는 이제 부자가 되겠다 라고 했는데 멈추는 법을 모르는 거지. 그래서 배에 소금이 가득 차서 결국엔 뭐 하게 돼? 가라앉은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에서 계속 맷돌이 돌고 있는 거지. 그래서 바닷물이 뭐 한 거예요? 짠 거예요. 몰랐지. 오늘 학원 잘 왔지? 그지? 와, 엄마! 바닷물이 짠 이유를 알았어! 와, 그 역시 사람은 배워야 돼. 그지? 배워야 돼. 그지? 어제보다 나은 나. 그지? 난 이제 오늘 바닷물이 왜 짠지 알았어. 알겠어요? 그 이유야. 아셨어요? 일기 써, 오늘. 알겠어요? 그게 바로 뭐다? 민담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지용. 끝.